새로 이사 가는 곳은 시골이네. 좋다. 꼭 소풍 가는 것 같아. 네? 전화하는 거예요, 전화. 그냥 내비대로 가주시면 돼요. 근데 출퇴근하려면 면허부터 따야겠다. 학교나 다니시죠. 방학이거든, 멍청아. 그리고 금방 졸업이야. 대학만 가면 차 사준대, 얘 부모가. 아, 얘 명의로 아파트도 있다. 졸업만 하면 바로 나가서 살 거야. 그 애 부모님이랑 지내기 힘들지? 대가를 치르는 거지 뭐. 엄청 세게. 어우, 세다. 마셔볼래? 예? 유. 아, 됐어요. 앞차에 탄 여자. 보지 마. 너한테 위험할 수도 있어. 도와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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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승에 떠도는 귀신은 많아. 너무 신경 쓰지 마. 나는 델루나의 지배인이 될 사람이라고. 그 귀신 손님으로 모시고 가자. 아저씨, 방금 지나간 회색차 있잖아요. 좀만 따라가도 돼요. 네? 초과 비용 더 드릴게요. 좀만 빨리요. 그래요, 그럼. 너 사장님한테 혼나. 내가 무슨 구지배인님이냐. 빨리요. 아저씨, 여기가 어디예요? 아까 그 차 따라오다 이렇게 됐잖아요. 내비 길도 안 뜨네. 도대체 여기가 어딘 거야? 아저씨, 왜 그러세요? 길에 누가 있었는데? 없는데? 아, 학생 미안해요. 아, 차도 말썽이네. 아니에요, 아저씨. 잘 쫓아오신 것 같아요. 큰 길 가서 보험회사 만나가지고 올게요. 안녕하세요. 아, 나 진짜. 방금 남자였지? 아까 차에 타고 했던 건 여잔데. 일단 가보자. 유나,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. 너도 귀신인데 뭐, 나도 귀신이었고. 그게 아니고, 아까 그 차 운전자 봤어? 선글라스 낀 젊은 남자였어. 그 남자 차에 죽은 영혼이 있었고, 그 차 따라왔더니 또 죽은 영혼이 있어. 뭔가 좀... 안 좋은 일을 당한 걸까? 아까 그 남자한테? 귀신보다 사람이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. 억울하게 죽은 거면 더 두고 갈 수 없어. 나도 억울하게 죽었었잖아. 조심할게. 그럼 사람이 보이면 바로 차로 뛰는 거다. 알겠지? 응. 근데 보통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귀신이 사람을 무서워하냐. 그러게. 진짜 멀쩡한 사람 같아 보였는데.